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애플 기기들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애플워치 심지어 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에서 스크린샷을 찍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런 스크린샷은 조금 밋밋해 보일 수가 있죠. 저는 거기다가 한 끗을 더해서 기기에 맞는 기기 프레임 사진을 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이거 정말 예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기에 딱 맞춘 스크린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리뷰룸 앱스토어에 가셔서 스크린샷 메이커 프로를 검색해 주세요. 이 앱은요 스샷을 정말 마치 공식 사진처럼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앱인 겁니다. 바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에 애플 기기 모양이 조그맣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명칭이 나오죠. 저는 지금 아이폰 10 실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 아이폰 10의 사진을 저장하려면 추가 과금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 점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뽑아낼 수 있는 장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제를 하면 무제한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처럼 간혹가다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씩 무료로 사용하시고 광고를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불러와 볼게요. 포토스를 눌러갔고요. 스크린 캡처를 떠났던 사진을 선택했더니 오 이렇게 아주 깔끔한 스크린샷이 기기 안에 쏙 들어가서 완성이 됩니다. 마치 진짜 공식 자료를 뿌린 것 같이 고퀄리티 스크린샷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고해상도로 캡처 이미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를 누르기만 하면 이제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을 가해줘서 나만의 입맛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팅 들어가 보시면요 디바이스 명칭이 나오죠. 저는 아이폰 10 실버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다른 기기도 한번 쭉 보면 세로 이미지, 가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3D로 누워있는 이미지부터 아이폰 7도 있고요, 아이폰 6S, 6, 애플워치, 아이폰 5S, 아이폰 5C까지요.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프리셋으로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요 아이패드 프로 10.5 이미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패드 미니도 있고 구형 아이패드부터 또 맥북 이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애플 기기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기에 맞는 스크린샷은 한 방에 싹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이미지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Fit Image라는 옵션이 되어 있죠. 이 옵션을 통해서 꼭 맞지 않는 이미지라도 화면에 맞게 늘려줄 수 있게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섀도우 옵션이 있죠. 그림자 옵션을 넣어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스크린 리플렉션을 넣으면요 화면에 이렇게 빛이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넣을까 말까 저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라운드 리플렉션을 지정해주면요 이렇게 수치까지 지정을 해서 마치 반영된 이미지를 만들어줄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지금 스크린 리플렉션도 들어가 있고요 반영도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탭을 눌러보시면 배경색을 넣어줄까 말까입니다. 저는 투명 이미지를 활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논 상태로 해서 배경색이 없는 걸로 출력을 시키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나가는 해상도까지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굳이 줄여서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항상 풀로 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더 작게 뽑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래쪽에는 영상까지 프레임을 씌워줄 수 있기 때문에 무비 사이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이폰 6 이상부터는 4K 출력이 가능한데요. 저는 동영상 부분에는 조금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이게 동영상을 하게 되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속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쓰지 않고 저는 차라리 그냥 사진을 뽑은 다음에 그 틀 위에다가 동영상을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얹어서 작업을 하시고 렌더링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간단하게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오. 그럼 이렇게 세이빙 밸런스라는 게 나오죠. 하루에 저장할 수 있는 한도를 얼마큼 썼다 이게 나오는 거라서 이걸 한 번 더 저장이 되면은 오, 세이빙 밸런스가 이제 빵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세이브 누를 때 아이고 한도 초과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한도 초과는 무서운 건데 이렇게 넘으면은 이제 과금을 해서 근데 그날그날 또 리셋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을 하시거나 뭐 웹에 올리시거나 이렇게 동영상에 쓰시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 그런 앱입니다. 네, 이거 알려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활용해서 여러분의 SNS에 올리시거나 또는 업무에 재밌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